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철도 차량 운전면허 1회 이제 기출문제.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좀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용들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철도 안전법상 철도 종사자가 있네요. 철도 종사자에 대한 뭐다? 안전교육이죠.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건 뭐좀 디테일합니다. 우리 교재 96페이지에 가보면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13에 2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있다라는 걸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의 사항, 그 다음에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이 있고요.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인적 오류 중요성에 대한 정신교육. 인적 오류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규칙 내용인데, 규칙, 시행규칙 이제 별표 13A이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문제로 가보면, 철도안전종합계획. 이건 이제 5조에 나와 있죠. 8가지가 나와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게 어떤 거다? 1번, 가번입니다. 가번.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유지, 승인 유지에 관한 사항은 없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죠. 디테일한 내용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보면, 철도안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 종사자 해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행령 3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조.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들어가 보면은, 자, 철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 수습,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 제어 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철도 차량 및 철도 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정거장에서 열차의 조성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다? 안전운행 질서유지 종사자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행령 6, 3, 뭐다?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됐고.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요. 철도 안전법상 이제 고압가스 위해 물품의 종류 해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고압가스인데 이것도 이제 또 뭐 시행 규칙 78조에 나와 있습니다.